청년 정치를 내세우면서 코인 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꾸었다면 국회의원은 그만두고 아예 돈 투기 전선에 나서는 게 옳지 않겠나. 그걸 또 과세 유예하는데 앞장까지 섰다면 입법권의 행사가 아닌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한 입법권의 모남용이 아닌가. 서민정당을 표방하면서 돈 투기에나 열중하고 들키니 전재산 걸고 내기하자는 고약한 심성으로 어떻게 정치하겠나. 우리는 걸 게 없는데 그런 억지 부리지 말고 그만 60억 코인 사회 환원하고 다른 길 가는 게 어떤가. 이준석이 핑계대지 말고 본인 처신이 국회의원 다웠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. 이건 돈 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해저드로 보인다.